코너가 뽑은 피지컬 갑 여자 스타 6위는 김세정님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갸냘픈 몸매의 소유자인 줄 알았으나 김세정님의 숨은 반전 근육들이 드러나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 와우. 살짝씩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을 때마다 복근이 드러나네. 멋진 폭발하는 근육미로 시선 집중. 멋있어요. 특출난 한 부위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온몸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탄탄한 근육에 많은 여성, 아니 남성분들의 부러움까지 사고 계시다고요? 복근은 기본에 우와. 이두근. 우와, 이두가 있어? 삼두근. 어머. 우와. 전완근. 전완근? 야, 진짜 근수저다. 광배근에. 광배? 광배가 있어. 대퇴근까지. 야. 야, 멋있다. 멍멍멍멍한 외모와 그렇지 못한 근육의 갭 차이에 그저 입이 떡 벌어질 따름. 전완근 남자도 힘들 것 같아. 김세정님은 본래 근육이 잘 생기는 근수저라고 하는데요. 저런 또 타입이 있지. 그치. 어린 시절에 주로 남자친구들과 놀다 보니 팔 씨름. 장사죠. 허벅지 씨름. 달리기 시합을 자주 해서 자연스레 근육이 발달하게 된 것 같다며 그 비결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근육이 진짜 잘 생기는 몸이어가지고 남에 비해 한 반만 해도 두 배는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이처럼 소문난 근수저 김세정님은 학창시절 육상부로 활동하며 100m를 16초대로 주파할 만큼 기본기 튼튼. 좋아하는 운동이 암벽 등반, 양궁, 스쿠버 다이빙. 복근 운동이라고 알려졌을 만큼 운동 마니아라고 하죠. 또한 힘세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여자 아이돌 대표 장사로도 유명한데요. 시스터도 모조리 눌렀잖아요. 아, 진짜요? 소유 누나 이겼어요? 네. 건강돌 시스타를 팔씨름으로 다 이겨버리는 것은 물론 시스타를 이겼다고? 키가 20cm 가까이 더 큰 셔누님을 엎는가 하면 와. 본인 몸무게의 두 배가 넘는 김준현님을 엎는데도 성공하며 거의 중장비인데 저건. 힘세정 인증. 이후 태릉이 연예계에 뺏긴 인재라는 의미에 진짜 태릉돌이라는 별명도 가지게 됐다고 하죠. 좋습니다! 힘뿐만이 아니라 타고난 운동신경마저 뛰어난 김세정님은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촬영 당시 액션 찍는 날이 가장 설렌다고 할 정도로 액션 연기에 푹 빠졌었다는데요. 실제로 화려한 액션 씬을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하며 큰 열심이에요. 제2의 하지원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제 인덕고 적토마가 아니라 연예계 대표 적토마라고 불려도 될 것 같네요. 최근 개인 너튜브에 트와이스의 알콜프리 커버 영상을 올렸다가 무려 트버지 박진영님에게 극찬 댓글을 받기도 했던 김세정님. 기분 좋았겠다. 본업도 잘해. 연기도 잘해. 예능도 잘해. 액션도 잘해. 다 잘하네. 못하는 걸 참는 게 어려운 김세정님의 경이로운 활약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다음에 봐요. 여러분 안녕! 트레이너가 뽑은 피지컬 갑 여자 스타 6위는 김세정님이었습니다.